전 지니어스 친구단요. 자, 여러분들 제가 예전에 짱구 빵댕이 키링을 개봉했었던 거 혹시 기억하고 계신가요? 그 짱구의 그 토실토실한 빵댕이를 이렇게 뻥뻥 치면 아주 흔들흔들흔들 했던 게 너무나도 매력적이었던 그 키링이었는데, 그때 그게 이제 랜덤 키링이 아니다 보니까 제가 그냥 그 쇼츠 영상으로 개봉기 영상만 올렸었어요. 그런데 그 짱구 빵댕이 키링이 랜덤 키링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 지니어 친구들과 함께 다섯 가지 종류의 짱구 빵댕이 키링과 레어 키링인 짱구 야광 빵댕이 키링까지 이 풀박스를 개봉하면서 뽑아보겠습니다. 자, 이 짱구 야광 키링은 주영 ENC에서 저에게 선물로 보내주셨고요. 주영 ENC에서 요거를 보내주시면서, 형진님 이 재밌는 거를 형진님만 가지고 노시면 안 됩니다, 우리 지니어스 친구들에게도 가지고 놀 수 있게 해주세요 하시면서 이렇게 한 박스를 더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주영 ENC 박수 한번 주세요. 힘차게 뜯어보면 요런 비닐 포장으로 되어 있는 짱구 빵댕이 키링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 풀박스 안에는 짱구 엉덩이 랜덤 키링이 총 20개가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아래 나오는 표에 따라서 금손, 은손, 브론즈손, 똥손에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거, 첫 번째는요? 아, 귀여운 거는 확대해야 돼. 자, 첫 번째는 잠옷을 입고 엉덩이를 살랑살랑 흔들고 있는 잠옷 빵댕이 짱구가 나왔습니다. 제가 그때 키링 설명하면서 말씀드렸는데 우리 짱구 엉덩이가 굉장히 고탄력입니다. 뽀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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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뽀잉. 그리고 아무리 꾹 눌러도 원상복귀. 비브라늄 빵댕이 키링은 이렇게 별표 키링으로 되어 있어요. 어디에 걸고 다니면 조금 창피할 것 같긴 하지만 본인이 이제 인싸다 하면 걸고 다니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다 걸어둘게요. 두 번째, 하나, 둘, 오 예스! 중복 아니야, 중복 아니야. 자, 두 번째는 공룡 잠옷을 입고 있는 짱구가 나왔습니다. 역시나 빵댕이는 도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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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잉. 굉장히 빵빵합니다. 이 근데 엉덩이에 지금 뭐가 묻었어. 이거 봤어요? 뽕. 엉덩이가 완전 모찌모찌해. 모찌모찌 빵댕이. 자, 이대로라면 제가 여섯 번 만에 모든 종류를 다 뽑아내가지고 바로 그냥 금손 돼버릴 것 같은 느낌인데, 하나 둘 셋! 오오오, 나 순간 잠옷짱구인 줄 알고 깜짝 놀랐다. 자, 세 번째는 잠옷짱구는 맞는데 아까 나왔었던 짱구랑 좀 다른 점이라면은 모자를 안 쓰고 있고요, 베개를 안 들고. 어떡하지 어떡하지 어떡하지, 궁뎅이 빵. 제가 엉덩이를 때릴 걸 알고 있어서인지 약간 좀 막 겁을 먹은 듯한 짱구의 모습입니다. 아, 너무 귀여워요. 귀여워. 어,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안녕, 시원이 안녕. 아, 시원이 빠빠. 네, 시온이가 갑자기 들어와가지고 저도 이렇게 짱구처럼 어? 하고 놀라버렸어요. 아, 깜짝이야. 이렇게 되면 촬영이 너무 빨리 끝날 것 같은데? 이게요, 아무리 금손이 되는 것도 좋기는 하지만 어쨌거나 저도 방송 분량이 나와야 되는데 이거 이러다가는 방송 분량도 못 채우고 끝날 것 같습니다. 네 번째 가보도록 할게요. 이번 건... 뭐야, 오늘 왜 계속 중복 안 나와? 자, 이번에는 서핑보드를 들고 있는 엉덩이 빵댕이 짱구 키링이 나왔습니다. 사실 저번에 제가 그 쇼츠로 소개했던 키링은 이것보다는 훨씬 커요. 그러다 보니까 그 키링을 가방에 메고 싶어도 약간 창피해서 못 따르셨던 분들이 계셨을 거야. 그럴 땐 이렇게 아주 작고 귀여운 엉덩이 키링이 너무나도 예쁠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그래도 이거 못 달고 다닐 것 같아요, 창피해서. 이 정도로 가면 금손의 기운으로... 이거 어떡하지? 이거 이러면 방송 분량 안 나올 텐데. 다섯 번째입니다. 야광 가자! 하나, 둘, 셋! 방금 전에 나왔었던 서핑보드 짱구 중복이고요. 근데 그러고 보니까 이 짱구 키링은 따로 간식이 안 들어가 있네요. 우리 지니어스 친구들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런 거를 대량으로 구매하거나 대량으로 협찬받아서 개봉을 하다 보니까 간식이 나오면 진짜 처치 곤란할 때가 많은데 오늘은 굉장히 깔끔하게 개봉기를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유, 좋습니다. 이거 오히려 저는 좋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새로운 게 나와줘야 될 텐데, 이번... 잠깐만, 이번에도 공룡 잠옷을 입은 짱구가 나왔고요. 중복입니다. 근데 이게 너무 귀엽다, 짱구 빵댕이들. 자, 이번에는 과연 누가 나오게 될 것인지. 아! 뭐야, 왜 계속 나왔던 애가 또 나와.
자, 지금 공룡짱구가 이렇게 세 개가 나왔는데, 야, 금손이 되나 했더니 순식간에 은손, 브론즈손까지 밀려나고 있습니다. 자, 안되겠습니다. 좀 정신집중을 해서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만져선 알 수가 없어서 너무 짜증이 나. 이번 거는요? 하나, 둘... 아, 잠옷짱구 또 나왔어. 자, 지금까지 총 8개를 개봉했고, 못 뽑은 키링은 여기 있는 빨간 옷을 입은 짱구와 야광 키링 짱구를 못 뽑았습니다. 괜찮아, 두 개만 더 뽑으면 돼. 뽑을 수 있어, 할 수 있어. 이번... 컷은요? 예스! 좋았어요, 아주 좋아 지금. 자, 이번에는 빨간색 티셔츠 옷을 입고 나온 짱구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바지를 왜 안 입은 거니? 요 녀석, 어머야. 슬로우 모션으로 치면 어떤 느낌일까? 짱구 빵데이 키링을 슬로우 모션으로 찍으면? 엉덩이 철렁. 야, 역시나 레어 키링은 레어 키링인가 봅니다. 야광 짱구가 아직까지 나오지 않고 있는데요. 근데 들어있기는 있는 거겠지? 과연? 아, 잠깐만. 아. 아. 만약에 여기서 요 파자마 짱구가 나온다면 너무 슬플 것 같습니다. 이번 것은요? 하나, 둘. 얘는 아니긴 한데 파자마 짱구네요. 아. 자, 여러분, 저는 이제 브론즈손 구간에 들어왔습니다. 이 브론즈손 구간에서는 제발 야광 짱구를 뽑아냈으면 좋겠는데, 야광 짱구 키링을 뽑아내기를 바라며, 이번 것은요? 이야! 네, 점점 똥손을 향해 가고 있는 형진이의 소소한 일상. 다음 거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광만 나와주면 우리 끝나잖아요. 야! 이게 뭔 일이래. 지금으로부터 약 5분 전만 해도 이 정도로 가면 금손의 기운으로 이거 어떡하지? 이거 이러면 방송 분량 안 나올 텐데. 방송 분량을 걱정하던 금손이었는데 지금 저는 완전 개똥손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거는요? 여러분 나왔습니다. 어! 자, 여러분, 자, 그 말이 막 안 나오는데 잠깐만요. 여기 여태껏 뽑았었던 짱구 파자마 키링 일반 형태인데, 일단 테두리에 별게 없고 뒷모습도 이렇게 불투명한 살구색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일반형 모델인데, 지금 뽑은 거는 자세히 보면 이렇게 테두리가 하얀색으로 되어 있고요, 뒷모습을 보면은 이렇게 투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단 얘기는 이게 야광이 아니면은 불량이란 얘긴데 야광이겠죠? 와, 여러분, 제가 이거 좀 몇 번 만에 뽑은 거야 지금? 무려 13번째 만에 짱구 빵댕이 키링 모든 종류를 다 모았습니다. 자, 이 야광 빵댕이 키링은 제가 빛을 좀 받았다가 영상 마지막에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우리 지녀 친구들과 함께 주영이 NC에서 선물해주신 짱구 엉덩이 랜덤 키링을 개봉해봤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그 커다랬던 키링보다는 이렇게 조그만한 짱구 엉덩이 키링이 더 귀여웠던 것 같고, 거기에 이렇게 야광 키링까지 있으니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혹시 저처럼 이렇게 풀박스로 개봉하시는 분들은 금손 기준표를 두고선 개봉을 하면 좀 더 재미있게 개봉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지니어스 친구들은 금손이 되기를 바라며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자, 이 야광 짱구 키링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은데, 지금 촬영하고 있는 시간이 너무나도 그냥 대낮이에요. 그래서 얘가 야광으로 빛나는지 안 빛나는지 볼 수가 없어. 제가 어둑어둑해지면은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따 만나요. 자, 어느덧 밤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이 짱구의 정체를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열심히 빛을 쬐주고 이제 한번 불을 꺼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을 끄면 야광 짱구가 맞기는 맞습니다. 빛이 조금 약해서 그렇지. 자, 짱구야, 빛 듬뿍듬뿍 받아. 야광 한번 제대로 보여주자. 어? 분위기 가쁜 클럽. 하나, 둘, 셋. 우와, 대박. 너무 예쁘다. 야광 짱구 뽑기 성공!